안녕하세요. 저희는 남매 어쿠스틱 듀오 악동뮤지션이라고 합니다. 다리 꼬집마, 다리 꼬집마. 안녕하세요. 저희는 몽골에서 온 남매 어쿠스틱 듀오 악동뮤지션입니다. 악동뮤지션입니다. 악동 크루 화이팅!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나를 보아. 날 바라보아, 바라보아, 바라보아. 안녕하세요. 악동뮤지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이 깨는 소리 뭐 어닝 바람들은 악동뮤지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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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적이면서 감성적이고 러블리함까지 가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씨 남매 악뮤 함께합니다. 철판 스페셜 러블리 악뮤. 2년 만에 신곡으로 돌아왔죠. 국민 남매죠. 악뮤 이찬혁, 이수현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찬혁입니다. 네. 악뮤입니다. 뭐가 안 맞지 않았어요? 항상 언제나 안 맞아요. 언제나. 근데 저는 몰랐던 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네. 아 이게 맞는 건가 해서 내가 지적을 해도 되나 그냥 진짜 당황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네, 늘 있었던 일처럼 악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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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악뮤를 철파임에서 만나게 되네요. 제가 나온다고 그랬을 때 악뮤 왜? 아, 이 아침에 그랬거든요. 제가 사실 지난번부터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래도 아티스트 분인데 아침에 와 8시 16분 26초인데 좀 힘들지 않아요? 이 시간? 원래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데 네. 제가 다행히 어제 너무 피곤해서 너무 일찍 잤어요. 아~ 그래서 아~ 조금 원래 한 7시 전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한 5시쯤 눈을 떠가지고 yeah. 그때부터 이제 좀 네, 잘 네, 그래서 괜찮아요. 오늘. 차이점을 알게 됐어요. 수현은 아 그래도 못 일어나지만 오늘 어제 일찍 잤다 이러는데 네. 아 우리 찬영 솔직하게 네 죽을 것 같아요. 보통 그래도 아 네. 그럴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줄 알았는데 네. 아, 네. 어제 늦게 잤거든요. 네, 아 네. 솔직한 네. 너무 좋아요. 좋아요. 허가님이 요즘 자주 TV에 나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 남매 케미 최고. 악뮤를 이 아침에 볼 수 있다니 최고예요. 그러니까요. 최고야. 최고. 우리 조채연님 문자 한번 수현이 형이 볼래요? 조채연님 뭐야? 웅성웅성 안경남매 뭐야? 귀여워 웅성웅성 아침부터 귀엽고 예쁘고 원더풀 뷰티풀하네. 안경이 지금 약간 오늘 맞춘 건 아니죠? 아니 저 그냥 오랜만에 안경을 써볼까 했는데 오빠도 오랜만에 안경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런 쪽은 통해요. 이상은 그러니까. 안 통하는데 네. 네. 몰랐어요. 아 우리 권지영님 문자 뭐 권지용 아니에요? 찬영 권지영님 권지영님 문자 권지영님이 악격 악뮤라니 깍 힘든 월요일 출근길 힐링하네요. 그러니까요. 아 이 하나님도 어머 두 분 로또인가요? 징글징글 안 맞게 아, 하도 안 맞으니까 에이, 로또냐고. 저희 인사 로또법이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괜찮네요. 로또 인사 보여주시지 하면서 하면 또 각자의 길을 가는 거 아주 괜찮아요. 뭔가 오늘 또 탄생할 것 같은데 여기서 절파하면서 각각 이제 두 분이 솔로 활동을 하다가 2년 만에 악뮤로 네. 이거 이제 케이트 윈슬렛. 네. 아. 저기 신기해요. 네. 신기하죠. 네. 직접 보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 자기가 너무 궁금했지. 얼굴 안 부어요? 그래서 붓는 거 아이스 이거 다 보여줬죠. 네. 네. 역시 꿀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뷰티 팁도 궁금하지만 이거 네. 잠깐 오늘 할게. 우리가 지금 많아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네 번째 싱글인데 러블리를 발표하셨잖아요. 여기 네. 어떤 노래인지 설명을 잠깐 해 주신다면요. 아, 이게 제가 영국에 갔을 때 거기 분들이 뭐만 하면은 that sounds lovely. Oh, lovely. 이렇게 It's 하는 lovely. 거예요. It's lovely. 네, wow. 맞아요. Came over. Do you want to hold you? Would you be lovely? 와우. 와우. 와, 그래도 좋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 LY를 LEE로 바꿔서 우리 이씨 남매를 사랑해 줘라라고 주입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난 그 러블리 했을 때 그 러블리를 생각을 못 하고 네. 아, 둘이의 이씨니까. 네. 어떻게 보면 중의적인 약간 true meanings. 와 lovely. 네. 와 제목 자체도 lovely. It's lovely, lovely. 8월 21일에 나왔죠. 맞습니다. 이야. 맞지? 맞나? 맞을걸요? 대충 그럴 거예요. 왜냐면 지금 2주 정도 지났네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2주 정도.
지금 한창 활동 중이고 그죠?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요즘은 근데 거의 2주 정도밖에 안 하죠?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네, 트렌드하게 또 그렇더라고. 원래 한 세 달 하지 않았었나요?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네, 옛날에 그 얘기를 그랬는데. 쭉쭉 이효리 씨랑 우리는 1년 했어 했더니 김한수 선배님이 야 우리는 한 3, 4년 했어 한 곡 가지고 네, 쭉 나오더라고요 계보가. 시대가 다르네요. 네. 4820번님이 그 좋은 곡들도 너무너무 좋았지만 악뮤만의 상큼한 러브송 너무 기다렸어요. 이런 곡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마워요. 더 자주 노래 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런 반응이 사실 가장 저희가 원했던 반응이었어요. 그쵸. 네. 이 어떤 러브송 같은 거 네, 오랜만에 안 할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이런 러블리한 노래를 갖고 와줘서 고마워요 이런 반응을 제일 기대했던 거 이번 노래 맞을 때 누구 의견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접니다. 당연히 저겠죠? 의견은 주로 내고 네. 수렴은 안 할기도 하고 원래는 이번에 최대한 했어요 수렴을. 네, 원래는 안 했다가 수연이가 음악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음악 재미 없어진다 자기는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해서 제가 그러면 너한테 맞는 좀 러블리한 노래를 만들어 줘볼게 라고 해서 나왔군요. 우리 8383번님 문자 수연 책임지세요 악뮤. 아이가 합격을 준비해야 되는데 악뮤 나왔다고 스피커 앞에 자리 잡고 앉아서 경청하네요. 지효야 학교 가자. 지효야 학교 가렴. 그래 지효야 나중에 다시 듣기가 있으니까. 그럼 임수빈님은 문자 뭐 보실래요? 저도 모르게 청량리역에서 내렸잖아요. 두 분 목소리가 청량해서 아이고 여기가 저 DJ를 맞춰가지고 아무래도 아침 라디오다 보니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시네요. 볼륨 때는 이런 유마 이런 문자 안 왔어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런 거 없었어요. 네 아침에 약간 DJ 서타일을 맞춰가지고 아재 개그도 많다라는 거 좋네요. 드리면서 세미님이 러블리 가사 중에 누구 사랑 먹고 그리 예쁘게 컸니? Mommy or your daddy or them both가 있잖아요. 와 영어 발음 너무 좋지. Mommy or your daddy or them both. 해리포터식. 해리포터식. 아까 영국 가는 순간부터 언제 런던 액센트를 치고 들어가지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부모님이 두 분에게 제일 많이 하는 애정 듬뿍 담긴 말은 뭔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아 너무 근데 부모님이 항상 애정을 주시는데 옛날부터 저희한테 엄마 아빠가 시켰어요. 뭐 우리 애기들 누구 사랑 먹고 이렇게 예뻐라고 하면 엄마랑 아빠 사랑 먹고 이렇게 예뻐요라고 언젠간 저희가 그런 대답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쵸. 그게 이제 약간 저희는 항상 누구 사랑 먹고 예뻐 하면 엄마랑 아빠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찬혁도 그렇게 했고요. 네, 저도 그렇게 했고 근데 요즘은 좀 그 부모님의 표현 방식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막 쥐어뜯는 그런 게 근데 오빠한테 그러고 저한테는 여전히 우리 지연이 뭐 먹고 그렇게 예뻐요. 아 나한테만 그런 거였어요? 그럼 나는 엄마 아빠요 이러지. 아 역시 로또 안 맞아. 네. 네. 아니 8922번님은 주간 아이돌에서 듣고 발표할 때까지 숨참았던 프라이 꿈 숨꿀딱 넘어가기 직전이었는데 드디어 이번 싱글에서 듣게 돼서 너무 행복했답니다. 네 저도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한번 틀었고 오늘도 이제 만나기 전에 틀었잖아요 그죠? 네네. 이게 노래 만들고 약 9년 만에 발표한 곡이라고 하던데 네. 발표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뭐 이 노래를 계속 내고 싶었는데 일단 처음에는 저희가 부르려고 만든 노래가 아니기도 했고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시간이 그냥 흘러흘러 지나다가 언제쯤 나올까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점점 저희 음악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런 가벼운 음악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못 나오겠다. 이거 어떻게 내야 되지? 하다가 이번에 러블리 나오면서 여기다 해가지고 이런 거 잘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라면인 건가도 그렇고 이 후라이의 꿈도 그렇고 사실 우리 라면 후라이 다 먹잖아요. 맞아요. 네. 음식송이죠. 네, 전 달걀 후라이를 매일 아침 두 개씩 먹거든요. 두 개씩이요? 네, 딱 두 개. 그게 뭐 그냥 해장이었어요. 그냥 저는 후라이를 좋아해요. 아 좋아해서? 네. 삶은 달걀도 좋아하고 수란도 좋아하고 그냥 달걀 자체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음식 노래가 되게 좋은 게 방송에서 라면 끓이는 장면만 나오면 이 노래가 나와요. 라면인 건가도 나오고 있어. 근데 이제 후라이 추가. 네. 이제 후라이 추가. 맞아. 그리고 또 사람이 움직이면 게. 맞아요. 0812번님이 심신 안정 보이스 수현님과 멋진 프로 찬영님 오날 오밤 방송 잘 봤어요. 악뮤 노래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그래 또 살아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노래로 전해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그 진심을 두 분도 그 사랑 돌려받으시면서 행복하시길 늘 바랄게요. 고마워요 악뮤라고 이렇게 긴 편지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거의 감사합니다. 축복의 말이네요. 그렇죠. God bless you네요. 거의. 감사합니다. 아니 두 분이 공동으로 이제 심야음악 프로 MC를 하게 됐죠? 맞아요. 네. 악뮤의 오날 오밤. 네. 이게 지난주 금요일 첫 방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첫방 이미 했어요. 어땠어요? 엄청 긴장을 안 할 줄 알았는데 했어요. 저도 나름 이제 라디오를 했었기 때문에 진행은 뭐 자신 있지라는 마음이 라디오에서 이미 또 편안하게 해봤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거 뭐 나는 그래도 익숙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와 어릴 때부터 동경해왔던 그런 무대에 제가 또 저희가 MC로 쓰게 되니까 네. 그 감회는 또 말할 것 없이 새롭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그 오날 오밤에서 러브리 무대 때 얼굴을 맞댄 엔딩 포즈를 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엔딩 포즈면 좀 이렇게 오래 맞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랬어야 됐는데 오래 못했어요. 몇 초 정도 했죠? 꽤 오래 했어. 한 4, 5초? 지금 아니야. 오늘 혹시 철판 보는 라디오 우리 카메라에다가도 두 분 붙어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될 것 같아요. 아유, 그거는. 네. 네. 그거는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고. 네. 메이크업이 안 된 상태고. 네. 네. 아? 아니 저는. 사진이 나오네요. 그렇네요. 이강승님이 보는 라디오 보니까 두 분 음료도 안 맞나 봐요. 찬혁 씨는 하트, 수현 씨는 아이스. 맞나요? 저는 얼죽 갑니다. 아침이면 속을 따뜻하게 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우, 호트와 아이스. 역시 진짜 두 분 너무 재밌어요. 안 맞는 거. 그럼 오늘 이거 할게요, 여러분. 퀴즈 대신에 대한민국 현실남매 형제자매 이야기를 받아볼까요? 현실남매 악뮤도 공감할 만한 현실 형제들의 에피소드를 보내주세요. 오늘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입니다. 수지 왠지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50원 하면 100원 하면 이렇게 포즈를 하게 되죠, 그렇죠? 50원, 100원. 그렇습니다. 4부 역시 여러분 무조건 재밌을 거예요. 가시면 안 돼요. 기대해주세요. 스테이 투는 정거 애누네. 아침에 파워 FM 어때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괜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신곡 러블리로 돌아온 러블리한 남매 악뮤의 이찬혁, 이수현 씨와 러블리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러블리 그럼 3부 끝에 우리 드렸던 주제가 대한민국 현실 남매 자매 형제 문자들이잖아요. 네. 이거 쭉쭉 볼게요. 먼저 이거 제가 볼게요. 이경진님이 역시 F는 모자 바로 써보고 T는 옆에 두기. 그거, 이거 아 진짜야? 맞아요. 오, 저, F? 네, 전 F. ENF? ESFP입니다. ESFP. ISFP예요. ISFP. 네. 오, 바뀌었어. ESI로? 네. 오, 그러니까 F는 확실하고, 그죠? 아주 극 F입니다. 막 영화 보면 막 울고 막, 어떡해. 네, 맞아요. 여기는 우리 찬혁은 T. 네. 받자마자 네. 툭. 아니 선배님이 아니, 지금 아니. 그 쉬는 시간에 모자를 선물해 주셨는데 아, 네. 너무 심플 이스 더 베스트 하면서 예쁘다고 이제 저는 바로 썼고 오빠는 이제 심플 이스 더 베스트 하고 옆에 놔둬가지고 그 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 이게 F랑 T랑 뭐 어떤 상관이죠? 꼭 T들이 저는 질문을 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약간 티격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티격지심. 누가 사고가 났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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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맞아요. 우리들은 F들이야. 어떡해? 너 다행이다. 너무 아프겠다. 진짜. 어디 봐봐. 어디 봐봐. 손 괜찮아? 야 피 나잖아. 피. 와, 대박. 좀 고들갑살이고 F는 T는 괜찮아? 보험은? 다 처리했어? 맞아요. 왜 이렇게 호들갑 떨고 그래? 그리고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 바로 이제 검색해가지고 심쿵 여기 또 심쿵으로 맞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현실남이 얘기 쭉쭉 볼게요. 4662번님 볼까요? 네. 오빠한테 괜찮은 친구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절규하고 싶네요. 악뮤도 서로 그런가요? 아, 저
저희는 소개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없고. 애초에 네. 오빠한테 괜찮은 친구, 수현이한테 괜찮은 친구가 있을 거라는 전제가 그 일단은 현저히 낮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빠의 친구 중에서 탐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발 오늘은 보는 라디오 좀 켜주세요. 말할 때 말하다가 일단 수현이한테 어울리는 남자 친구가 하면서 입가르가 실룩실룩하면서 실룩실룩하면서 참나. 자, 우리 3450번님 자녀. 부산 사는 남매입니다. 누나는 서울로, 저는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3년 만에 만나서 말 한마디 없이 밥 먹으니까 어머니가 너거는 인사도 안 하냐 하시길래 왔나? 이게 끝이었어요. 두 분은 하루 대화량 얼마나 되시나요? 하루 대화량이요? 그러니까 만났다는 전제하에 만났다는 전제하에 하루의 대화량? 뭐 시간으로 친다면 한 4분? 5분 정도는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 뭐 시속 한마디? 시속 한마디? 네. 두 분 다음에 더 자도 대화가 필요하면 패러디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패러디란다. 저기 메이크, 커버. 네.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 그냥 그 정도로? 연출 없이. 아니, 그거는 커플들의 사랑싸움 노래여서 오빠랑 하고 싶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네요. 우리 7420번님. 남동생을 아침에 깨울 적마다 안 일어나면 화장실 가는 척 바닥에 누워 자는 남동생을 질끈 밟고 가던 게 생각나네요. 미안하다 동생아, 모르고 밟았다고 거짓말해서. 살짝 질끈. 이건 저희 애수균아랑 거의 있었던 일이거든요. 가사 차이나는데 그냥 살짝 이렇게 모르죠. 미안하다, 발을 밟았네. 동생아. 뻔뻔하네. 네. 네. 이런 점은 없고요. 두 분 약간 그 몸싸움. 카펫이랑 가끔 헷갈려요. 어떻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뭐가 비슷한 거지? 안 받아줘. 수윤이 안 받아줘. 이해가 안 되네. 2635번님 자녀. 평소엔 서로 관심이 1도 없다가 애인이 생겼다고 하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경계하게 되는 게 현실 남매 같아요.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약간 저희는 경계보다는 되게 호기심을 가져요. 진짜요? 누구야? 네. 이렇게 하면서? 누구야? 어떻게 생겼는데? 예뻐? 약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이는 어떻게 됐는데? 성격은 어때? 약간 이러면서 나도 보여줘.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수현이 그런 스타일이고 찬혁은? 전 별로 관심 I don't like T. 9696번님 문자 한번 볼까요? 네, 오빠한테 밤길 무서워서 데리러 오라고 했더니 네 얼굴이 더 무섭다고 그냥 오라고 할 때. 오빠들은 왜 그럴까요? 오빠들은 진짜 왜 그러지? 진짜 오빠들은. 아니, 이게 동생분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동생분은 밤길이 무서웠을 때 오빠 생각나서 전화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참 오빠들은 왜 그럴까? 근데 수현 이게 확실한 것 같아. 누나랑 남동생이면 또 괜찮아 이게 느낌이. 누나는 남동생을 좀 챙기더라고요. 보통 오빠랑 여동생이면 난 내가 내 주변에 오빠가 여동생 챙기는 거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보통 좀 시크하죠. 시크하지. 네. 우리 5880번님 찬혁 볼까요? 찬혁 우리 F사에서 약간 지금 봤어? 네. F사에서 길을 해보고 있는 티. 약간 끼어들 어떤 포인트에 끼어들어야 될지. 지금이야. 지금이야. 우리 집은 꼭 언니가 안 먹겠다고 하고선 한 입만 합니다. 아이스크림, 라면, 음료수 등등 왜 본인 거 1인분을 안 시키는 건가요? 저도 제 음식 온전한 1인분을 먹어보고 싶네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 어떤 그 방송에서 얘기해가지고 좀 이슈가 됐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라면으로 충돌을 많이 합니다. 뭐 일방적인 충돌이에요. 저는 오빠의 라면을 뺏어 먹지 않아요. 저는 먹을래 하면 무조건 저는 끓여달라고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한 입만이 없어요. 저도 애초부터 이런 일이 없네요. 없어요. 그냥 두 개 끓여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오빠는 항상 한 입만을 하기 위해서 거절하는. 그때부터 심장을 두근두근 거리면서 한 입만 하려고. 예. 네. 제가 먹고 싶은 거는 라면이 아니고 라면 한 입이에요. 라면을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한 입만. 네, 그 맛이 달라요. 한 입 너무 맛있죠. 네. 근데 사실 두 입 먹거나 세 입 먹지는 않고 진짜 딱 한 입이에요. 아니 8903번님이 SNS에 진지한 글을 올리면 오빠가 댓글로 크크크 이렇게 남겨요. 나는 진지한데 왜 자꾸 크크크 하는지 차단해버릴까? 하셨는데 수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아주 최근에 저한테도 있었던 일인데요. 경험 다 있어. 진짜 한 이틀 전인가 그래요. 에? 제가 SNS에다가 아주 진지한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주 장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댓글이 한 밑에 두 개가 나오잖아요. 있죠. 근데 이제 뭐 지인 한 명 있고 오빠가 화이팅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팅 이렇게 썼나? 이러고 댓글을 딱 들어갔는데 댓글이 한 세 개를 남겼더라고요. 오빠가. 네. 근데 거의 첨삭을 해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진지한 글 쓸 때는 나에게 상의하고 쓰렴. 왜냐면 뭐 문법이 좀 안 맞고 쓸데없는 뭐 이런 그런 표현들이 좀 많네. 화이팅 이거였던 거예요. 뒤에 화이팅만 봤더니 앞에 더 있었군요. 앞에 그런 그 첨삭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받았었습니다. 네. 왜 그랬어요? 왜 화이팅 그랬어요? 아 저는 그렇게 진지한 그거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깨고 싶어요. 아, 그 약간 그런 오빠들이 있어. 네, 그러니까 남 진지한 오빠들이 있어. 아 진지한 거 좋은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마지막은 유쾌하게 하고 마지막에 싶었어? 그냥 좀 그냥 미소로 끝내주고 싶어서 이렇게. 아, 있죠. 저도 진지하게 SNS 올리면 꼭 친한 그 연예 친구 중에 웃기고 앉아 있네 뭐. 어머 그 미칠 것 같아 진짜. 이게 T하고 F의 차이인 것 같아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모르는 거야. 자 재미난 문자 소개되신 분들께 모두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면서 우리 도레미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독립하고 나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뭔지 궁금해요. 두 분째 같이 살다가 독립을 한 지는 몇 년 차죠? 3년 차. 네. 아 요거는 또 맞는데 딱 정확하게 외우네요. 맞습니다. 어때요? 독립하고 나서 분명히 솔직히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을 거예요. 단점. 네. 아무도 없다는 게 좋은 점이고 아무도 없다는 게 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 하나가 똑같습니다. 네. 저도. 외로우면서도 그래도 자유함이 같이 있으니까 조금 더 독립하면서 나를 스스로 잘 돌보지 못하면 정말 그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진짜 독립을 하고 나서 어른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외롭거나 무서울 때는 없고요? 아 외롭기도 외로운데 제일 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를 못 먹는 거? 뭐? 라면 한 입. 라면 한 입. 그게 라면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 한 번도 나도 혼자 끓여서 한 입만 먹고 버렸거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이 끓여주는 또 그런 거거든요. 나 조만간 그러네. 오빠 집 가서 내가 라면 끓여 먹을게. 제목 하나 라면 한 입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면 한 입. 라면 한 입. 다 공감할 것 같잖아. 라면 한 입. 딱 한 입. 딱 한 입. 최근에 근데 찬혁 씨가 나 혼자 산 데 나와서 독립 라이프 보여줬잖아요. 네. 탱고에 빠지셨다고요? 아 너무 재밌어요. 탱고의 매력은 뭐예요? 그게 즉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작을 습득한 다음에 상대방이 움직임을 되게 빠르게 읽고 상대방이 어깨를 움직이고 배를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몸을 밀착해서 읽어내야 돼요.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뭐 짜여진 게 아니고 원, 투, 쓰리, 포 가는 게 아니고 네네. 남자가 리드해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스텝이 아니구나. 여러 가지 스텝을 공부한 다음에 미리 배워놓은 다음에 네, 서로 합을 맞추는 거죠. 그럼 상대 여성분도 탱고를 이미 좀 배워놔야 되죠. 네, 그래야 수준이 좀 이렇게 맞아야 돼요. 하나도 안 배우고 질질 끌려다닐 수는 없죠. 그건 힘들죠. 그렇네요. 또 탱고에 그러면 또 한번 아르헨티나 남미 한번 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 2년 정도만 이렇게 천천히 배우면은 뭐지 초급 대회 이런 게 있대요. 부에노스아이레스. 네, 그러면 와 진짜 가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재밌더라고요. 또 탱고의 매력에 빠졌고. 와우. 우리 고영님은 수현님 디즈니 네. 애니메이션 모아나 그림책을 번역하셨더라고요. 평소 번역에 관심 있으셨나요?라고 문자 주셨는데. 아니요, 번역에는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제의가 들어왔는데 워낙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딱. 이게 왔을 때 뭔가 되게 좋은 기회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게다가 동화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이 좋은 동화책을 좀 한국어로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어울려요. 수연하고 동화책 번역 이런 느낌. 네네.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요즘에 그럼 뭐에 또 빠져 있어요? 저는 여전히 똑같이 집에서 하는 것들을 취미로 해가지고 뭐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런 걸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보는 거 좋아하는군요. 맞습니다. 예. 자 1230원님이 각자 미래에 만날 서로 배우자에게 오빠나 동생으로서 부탁할 점이나 바라는 점 한마디씩 해준다면은요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 전지현 씨에 대해 세세하게 말해주는 차태현 씨처럼 말해주세요라고 문자 주셨는데 자 그럼 먼저 찬혁 씨가 우리 수현 씨 미래의 배우자에게 한마디 해준다면은요? 내가 BGM 깔아줄게요. 나오는구나. 저는 그 당신이 어땠으면 좋겠냐면요. 그 좀 아웃고잉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수연이가 집 밖으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등산 좀 좋아했으면 좋겠고 테니스 좀 좋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수연이가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 맨날
이제 남편 등산 간다 그러면은 이제 따라가고 테니스 같이 하고 건강한 거 많이 먹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땡큐. 와, 아니 근데 오빠가 해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옆에서 저기 너무 재밌어 가지고 no way. No, no, no. 나중에 no, 나 할 게 없으니까 no. 아니 오빠가 이렇게 진심으로 부탁을 하는데 근데 느낌 딱 왔어요. 수현아 집에 있으니까 좀 밖에 돌아다니는 게 괜찮아요? 밖에 돌아다니는 약간 E 같은 아웃고잉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거는 아는데 근데 워낙에 제가 집 밖에 나가는 걸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따라갈 가겠죠. 것 같긴 해요. 좋아요. 그럼 이어서 우리 수현 씨 이번에 찬혁 씨 미래 배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뭐 언니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 고생이 많고요. 우리 오빠를 데려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끝까지 인내심을 잃지 않고 저희 오빠 곁에서 좋은 이렇게 서포트와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빠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해요 정말. 근데 잠깐 안정적인 오빠를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안정적인데? 안정적인가요? 진심이 느껴져요 두 분. 조윤희님이 방송에서 티격태격해도 따숩 유유 역시나 부러운 남의 케미. 부러우신가요? 그럼요. 자, 이쯤에서 그러면 신곡 Lovely 듣고 오겠습니다. 이 한국에서 생각하셨던 런던 어느 거리를 생각하면서 노래 듣는 동안 악명에게 궁금한 점 미담 목격담 다 좋아요. 샵1077 짧은 쪽 10만 기분자 배우고 나는 우리 형 러블리 듣고 왔습니다. 악뮤. 자, 8시 48분 13초 지나가고 있고요. 배상호님이 두 분이 싸우면 서로 어떻게 화해하는지 궁금해요. 우리 이거나 물어봤네. 우리 남매는 먼저 치킨 사주는 쪽이 화해의 표시예요. 크크크. 그렇구나. 아니 화해를 해야 될 정도로 잘 싸우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 미미하게 항상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풀려요. 그럼 오늘 지금 방송 컨디션도 지금 싸운 거에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 경계에서. 그 사이에 외줄 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뭐 저희는 한텐 되게 익숙한 방식인데 네. 그냥 저희 어깨 서로 쓰다듬으면서 미안해. 괜찮아. 이러면 끝. 이게 한 거의 저희 한 5살 때부터 이어져 온 방식이어가지고. 나 지금 오늘 미안해. 왜 이래 이런 호흡일 줄 알았는데 또 괜찮아. 룰이에요. 룰. 가족 안에서 생겨난 룰. 야,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방에 있는데 나도 뭔지 모르겠어. 언제 싸울지 언제 와야지는 모르겠어. 유적 폭발의 상황. 항상. 네, 언제나. 우리 신기해님 아이디 볼래요? 네, 두 분이 매일 티격태격하지만 그래도 서로의 이런 부분은 진짜 존경 그 잡채, 칭찬 그 잡채 하는 부분도 있나요? 자, 칭찬 타임. 저는 일단 저희가 독립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스스로를 되게 잘 돌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건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되게 어머니 아버지의 걱정을 많이 사는데 오빠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잘 살아서. 너무 건강하게 그런 형제 있어요 진짜. 네. 뭐 먹는 것부터 오빠는 배달 음식도 잘 안 먹고 자극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항상 건강한 걸로 챙겨 먹고 밖에도 항상 돌아다니면서 뭐 혼자 산책하고 커피숍 가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걱정이 안 돼요. 이런 건 진짜 존경 그 자체네요 오빠를. 그렇죠. 대단하죠. 찬혁은 수현이가 그래도 잘 깔아줬다. 잘해라.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빠! 빌드업이 안 되네요. 야, 진짜 이건 아니지. 진짜. 이거 이래서 티는 못 믿어 내가. 네. 그러게는 티티. 티티. 그러게는 우리 또 수현이가 너무 잘 깔아놔 버렸어요. 감동적으로 그러면 이거 어때요? 표세리님이 악뮤는 다음 생에도 또 남매로 만나고 싶으세요? 이건 오빠 먼저 하자. 그래. 근데 이거는 이건 저희가 남매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남매로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일궁합은 정말 최상인 것 같아요. 밸런스나 뭐 수현이가 보컬 제가 이제 작사 작곡하고 뭐 정말 저희 둘 다 어느 부분 예민할 수 있는데 좀 까탈스럽게 굴고 예민하게 굴어도 타격감이 없다는 거 서로에게
아, 그래서 좀 아티스트도 좀 약간 센스티브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난 너무 막 어 상관없어요. 그것도 또 이상해요. 네. 팀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거? 그렇군요. 맞아요. 아 진짜 다음에도 만나겠다. 우리 수현도 동의 이거는? 아 남매인데 다음에 태어나면 제가 누나로 한번 태어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좋다. 네, 항상. 그래 그래 좋다. 아, 남매인데 어, 누나 아, 그것도 좋네요. 반말로 야 이 자녀 이렇게 해보고 아, 싶어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녀가. 야 자녀가. 아, 타격이 없네요. 아니 박성호님이 티격태격에도 항상 오빠라 부르네요. 어, 네네. 사적인 자리에서도 오빠라고 하나요? 제 친구 동생은 용돈 줄 때만 오빠라 부르는데 야 아... 경상도는 우리는 누나야 그러거든. 누나야 하고 뭐, 어, 어때 오빠야. 저는 항상 오빠라고 해요. 왜냐면 저희는 말의 힘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은 항상 예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빠라고 하고 뭐 야 이찬혁이라든지 야 네가 아니면 너가 이런 말은 거의 일절 안 써요. 아, 이걸로 딱 끝났네요 두 분이. 하, 역시 없을 때도 어.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김지현님은 찬혁님 갑자기 수현님이 바퀴벌레가 된다면 어쩔 수 오빠 건가요? 이거 알아? 아, 이거 되게 유명한 소리잖아요. 수현이가 바퀴벌레가 된다면요? 어, 수현이가 일단 얘기해봐봐. 수현이가 바퀴벌레가 된다면 갑자기 그 사실 제가 알아요? 그냥 아니 일어났는데 수현이가 바퀴벌레가 돼 있어. 그 모르죠. 그냥 바퀴벌레 아니야. 근데 알아봤어. 알아봤어. 어, 알아봤어. 수현이야. 오빠 나야. 오빠 나야. 어, 수현이가 바퀴벌레가 됐어. 아, 그럼 일단은 그 말을 한다면은 뭐 일단은 종이컵 안에 이렇게 하고 손구멍 튀어줘야지. 나 왜 종이컵에 가도 왜? 일단 바퀴벌레잖아. 그런데 어떻게 또 손구멍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오빠가 만약 오빠가 바퀴벌레면. 엄마 아빠한테 그냥 데리고 갈게요. 목줄 채워서. 어, 목줄 채워가지고. 엄마 바퀴벌레 있으니까 엄마가 관리해 이렇게. 만지긴 좀 그러니까 어디다가 넣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아 문자 소개되신 분 쭉 선물 챙겨드리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김태관님이 이런 스케줄로 피곤할 텐데 끝나고 집에 가서 잘 건가요? 아니면 다른 약속 있으신가요? 이제 스케줄이 있습니다. 샵에 갑니다. 아 이제 샵에 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스케줄 하셔야 되군요. 예. 예. 나오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아 오늘 진짜. 한 시간이 금방 갔어요. 어떠셨어요? 아, 진짜요? 한 시간이에요 벌써? 그쵸. 처음에 좀 피곤했는데 네.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근데 이렇게 대화하고 나니까 번쩍 깼어요. 아, 저랑 에너지를. 저랑 5분만 있으면 바로 깨게 돼요. 죽겠다고 했던 에너지도 살아나게 돼요. 아, 음악 얘기를 좀 많이 못했어요. 본격적으로 제가 또 촬영실에 어떤 음악 작업 이런 얘기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가수로서 가수 선배들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다음에 또 새 앨범 나오면 또 이렇게 아침에 한번 피곤하지 않다면 또 나와주세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그쵸 그쵸. 네. 모종수님도 남매 엄마예요. 덕분에 듣는 내내 입가에 웃음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마지막에 딱 한마디에 저는 찬혁 오빠라고 늘 한다라고 거기서 딱 우리 두 남매의 끈끈한 사랑을 또 느낄 수 있었죠. 자 우리 러블리 많은 사랑받기 바라면서 오늘 즐겁고 우리 끌 인사 함께하면서 헤어질까요? 네.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Cheer up. 영철이랑 찬혁이랑 수현이는 이제 Shut up. 에러, 에러, 에러.